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감각해 내게 감각은 평화
예배로 나가기 전에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지켜주셨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뢰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잠시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속에 아래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의 수에 나를 향한 내 이름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속에 아래라. 주의 수 앞에 아래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속에 아래라. 주의 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예수 앞에 나를 열어라 주님의 친구니 주 앞에 주 앞에 나를 열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때 아래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때 아래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오라 하시네. 죄악과 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니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사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나가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속해 특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과 능력의 예배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속해를 통해 마음의 고난한 자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영광받는 속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희 가양주일가 전 세계로 빠져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능력과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영철 목사님 항상 주님의 능력 가운데 계십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세계적인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항상 주님의 영광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 교회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더욱더 능력받고 각 가정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을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항상 저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오나 사모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여성 이속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세요. 특송해 주시고 이어서 간증으로 우리 속회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속 김경숙 집사입니다. 저희가 속회를 드리는데 매일같이 속회가 기다려지는 속회가 되고요. 그 속회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거는 항상 말씀이 제가 부족하여서 말씀 알기를 원하여서 저희 속회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안에서 저희한테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 나쁜 습관하고 말이 너무 딱딱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였는데 저희 새꼬들을 중보기도 할 때 기도 제목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서로가 감사하며 더욱더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제 간증 중에는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로는 아닌 척하면서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이나 기대감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그거를 지혜를 주셔갖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속회 식구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최영순 사모님이 항상 속회를 보시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김경숙 집사가 얼굴이 너무 환해졌고 변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더 많이 은혜 많이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속회를 드리며 함께 교제하고 한 주간의 감사한 일, 예배 은혜 받은 것을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요. 언제나 한 주간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얘기가 많고 다양한 간증들이 쏟아졌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너무 많고 난 날마다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고 간증인데 그런 게 정말 너무 느껴져요. 함께 나눌 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넘어가는 것을 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도 너무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속회고요. 또 어려워도 은혜를 또 나누고 또 기쁜 일도 함께 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공감해 줄 때 서로 아픈 마음이 좀 치유가 되는 것 같고 또 서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열매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저는 저희도 정말 원로 사모님하고 우리 식구들이 여러 식구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것을 또 이렇게 여쭤보고 얘기할 때 또 우리가 마음이 서로 교감이 되면서 마음이 아픈 마음도 좀 치유가 되고 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지혜도 얻게 되고 제가 아직 젊지만 사회생활이 많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맨날 집에서 교회 아니면 이렇게 직장도 잠깐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어른들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씀 듣고 나서는 제가 그 말씀 들으면 좀 참고가 많이 돼서 사회생활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은혜를 나눌 때 기도가 너무 뜨겁고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기쁨을 얻고 갑니다. 또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그런 맨날 얘기할 때 그런 결론만 나와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는 그런 결론이 날마다 이렇게 나눌 때 결론이 그렇게 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중보의 기도의 힘을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해보지도 못했던 일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저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곳이 그냥 일반 이런 회사가 아니고 어떻게 교회 같은 그런 석회나 이런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사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 교회 하나 이럴 때 그럼 목사님처럼 정말 그런 말씀을 전해요. 기독교 그 정신의 바탕에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해서 제가 은혜도 받고 아 내가 이 회사를 너무 잘 들어왔구나 기도응답이 맞구나 이런 확신을 늘 갖고 있어요. 저 제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세상에 또 회사 안에서 같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세상 어떤 친구들보다 그 친구들과 교감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또 앞으로 제가 더욱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제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광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 이소 오늘 잘 찬양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가졌고요. 새벽 예배 오전 7시 수요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케냐 송충석 감독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구약 예레미야를 성경을 다 하다가 말아서 저희가 6월 중에 한번 하기로 했는데 이게 오늘로 오게 됐습니다. 7월 또 첫째 주 우리가 1, 3, 5, 7, 9 이렇게 홀수 달 첫 번째 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통독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도 성경통독이 있고요. 오늘 우리 주일로는 처음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2시 반부터 4시까지 함께 예레미야 성경통독을 지난 이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전 10시 일찍 오셔서 우리 성가대 연습하셔서 7월부터 우리 특송으로 함께 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절을 7월 첫 주에 가지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7월 셋째 주에 맥주감사절,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보통 첫 열매에 감사하는 주일, 또는 제가 요즘 우리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전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전반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절기를 갖습니다. 7월 15일에 루디아긴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의 음성 듣는 법, 오후에 부흥성회를 해주시겠습니다. 7월 21일에 저희가 7월달에 전교인 1일 수련회 무의도 안화계수욕장으로 이번에는 실미도 또 소무의도 주변 관광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우리 날짜를 미리 좀 비워놓으셔서 이날 같이 함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차량 관리를 위해서 목적원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려진 우리 성령강림절 원금은 우리 9월 달에 우리 창립기념 예배 때 우리 자녀들 장학금으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들 써주셨는데 우리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축구가 있었죠. 아쉽지만 우리가 또 아쉬움을 갖는 또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어서 3시부터 5시까지 독일하고 스웨덴전을 했어요. 저도 전반전까지 보다가 잤는데 전반전에 스웨덴이 이기는 것 같다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여기 보니까 독일이 2-1로 역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축구가 끝났으면 5시 넘어서 끝났을 것 같은데 오늘 빠지신 분들은 아마 독일 스웨덴전을 보시느라고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기독교의 영성이 월드컵 영성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 보겠다고 광화문에 경기를 보려고 아침부터 자리를 깔고 밤 12시에 시작하는 경기를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열정과 영성, 우리 기독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12시간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 본 적이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오늘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인간이 실패하게 되는 10가지 장애물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인간이 왜 실패하는가? 첫 번째, 열등의식과 자기비하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독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등의식, 자기비하,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과 자기비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지름길만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름길만을 선택하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세 번째, 타인과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면 신용마저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환경과 다른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목표가 불분명하면 고생에 비해 성과가 적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열매가 적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독창력이 없이 남을 모방만 하면 잘해야 2등이다. 여러분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독창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창성이 참 중요해요. 이번에 목사님들 뭐 모임 가운데서 점심 때 식사하고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영화를 이렇게 대접하기도 해요. 영화를 오랜만에 봤는데 오랜만은 아니네요. 주라기 월드 보고 이제 또 요즘에 뭐 탐정 리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만화 가게를 이제 자기 선배한테 인수를 시켜요. 그러면서 형도 성공할 수 있어. 형도 잘할 수 있어. 형도 잘할 거야. 그러면서요. 빨리 도장 빨리 사인하고 도장 찍어. 그리고 빨리 그 형 잘할 수 있을 거야. 차별화 전략을 하고 사업에서 성공할 거야. 그리고 만화방을 넘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영화를 보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탐정이 되는데 그 만화방은 월세도 못 내는 아주 어려운 처지의 만화방을 선배한테 잘할 수 있다고 넘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 만화방에 사람들이 막 불티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화방이 잘 됐느냐고 후배가 물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라면 먹으면서 만화 봤던 기억이 났다고 만화방을 만화를 우리가 그 책을 빌려서 그 돈을 내고 책을 빌려서 보는 거잖아요. 나는 거꾸로 한 거예요. 라면을 팔고 만화를 공짜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라면을 막 끓이는 거예요. 라면 먹겠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화를 보는데 불티나게. 그걸 보면서 뭘 배웠냐. 창의력이 있어야 돼. 차별화. 여러분 성공하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독창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창의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뭔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는 거예요. 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독창력이 없으면 잘해야 2등이다. 여섯 번째,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앞길이 점점 암울해진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를 붙잡지 마시고 미래의 새로운 길에 여러분 앞만 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작도 빠르고 포기도 빠른 사람은 공연히 주변 사람에게 피해만 준다. 너무 성급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그냥 충동적으로 시작하고 충동적으로 안 되면 포기하고 사람에게 피해만 준다. 여덟 번째, 판단력이 없으면 괜히 시간만 허비한다. 판단력, 분별력.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번에 7월 셋째 주에 루디아기 목사님 오셔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제가 부탁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아홉 번째, 치밀한 계획이 없이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맨손으로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계획 없이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로 실패한 후에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또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우리가 실패가 누구에게나 아픔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패한 이후에 또 교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이 성공하는 민족, 성공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저는 오늘 예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교파, 어떤 신학, 어떤 생각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질 때,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하죠. 야,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것이 아니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 뭐냐? 세상의 조직과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이 아니에요. 십자가 멋있겠다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바로 여러분 구원의 고백, 그 감격 속에 되어지는 교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싶어서, 빨리 막 부흥하고 싶어서, 빨리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서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사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바로 그냥 중요한 직책이나 일을 맡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집사, 권사, 장로, 평신도 지도자가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대세 제사장, 왕, 선지자인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아들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예수님의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큰 교회가 있어요. 어느 날 예배 도중에 이 교회에 히피족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히피족 한 사람이 술 냄새를 풍기고요. 발에는 진흙이 막 묻어있고요. 막 예배 드리는 태도가 엉망이고요. 예배에 막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얼굴을 찌푸리고요. 임시 당회를 열었어요. 이 당회에서 히피족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성전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자 이런 의견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히피족이 우리 예배에는 못 들어오게 안내를 세워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결의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조용히 있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만약에 히피족을 못 들어오도록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히피족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카페트가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그들을 제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에 반대합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의견이 부결이 됐어.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미국에서 크고 유명한 교회로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가 히피족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가로막았다면 아마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땅은요 바뀌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시대의 역사에 상관없이 계속 지금까지 되어져 왔어요. 왜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감동하신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인 공동체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속회의 주인이 속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선교회의 주인이 회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 장로, 개척 멤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예수님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건강하려면요 어떤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속회에 들어가고 또 함께 봉사하고 그럴 때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회 가운데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회 뭐 교회에서요 뭐 커피 마시러 갈 수도 있어요.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어요. 뭐 바닷가를 갈 수도 있어요. 등산을 갈 수도 있어요. 뭐 동호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가 모인 그 모임은요 세상의 친목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은요 우리 무슨 가족들 모임이 아니에요. 동창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임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느끼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바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느끼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잔소리로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예?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느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예?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 교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내 믿음 생활은 중요하고 교회는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집, 뭐 자기 뭐 개인적인 거는 그렇게 뭐 애지중지하고요. 예? 교회는 뭐 그냥 예? 뭐 어떻게 되든 무관심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또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요. 여러분 어떤 악한 권세도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 죽음과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바로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세 가지예요. 사탄의 힘, 또 세상의 힘, 정욕의 힘, 세상의 힘, 많은 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진정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들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 어떤가,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 LA의 한 미국 신문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처럼 부지런한 민족이 없다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요, 안 부지런해요, 한국 사람들? 짧은 시간 안에요, 경제적 기반을 쌓고 어떤 소수 민족보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다. 어디를 가도요, 빨리 적응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냥 이민을 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교육열이 높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냥 학원, 과외, 뭐 그냥 학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교육에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어디든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우리 수련회 답사하려고 영종도에서 배를 타고 신도, 시도 이렇게 모두 이렇게 섬 이렇게 세 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 작은 섬이에요. 그냥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요, 그 섬 안에도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요. 신도에도 저희 선배가 목회하시는 신도 감리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또 다리를 건너가니까 시도가 있는데 시도에도 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섬. 어제 우리 그때 무의도 가보니까요, 그 옆에 소무의도가 조그맣게, 거긴 차도 못 들어가는 섬이에요. 사람이 걸어가서 들어가, 뭐 오토바이 뭐 이렇게 차가 못 들어가는 섬이에요. 근데 그 소무의도 안에도요, 감리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 모인 곳에 어디든지 교회, 미국에도요, 그냥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곳, 뜨거운 곳, 추운 곳, 사막, 숲속, 어디든지 이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흩어져도 잘 적응하며 산다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요, 이 신문에 but, 그 다음, 그러나 부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건 뭐냐?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앞에서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뛰어나고 교회가 있고 어디든지 적응 잘하는데 중요한 건 모임은 뭐 한다고요? 모임은 싸운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는 가장 잘 싸우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 아니고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어도요, 싸움은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 서로 이제 막 부강해지고 강해지니까 이제 막 종족이 많아지니까요, 싸움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조카 롯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해요. 자기를 희생해요.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이 뭐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해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관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화평케 한 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싸우는 자 되지 마시고 화목케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죠.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누구와도 싸우지 마세요. 차라리 손해보세요. 차라리 그냥 희생하세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면 교회는 무너지고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머리 깎인 삼손이 여러분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양보하고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악한 마귀 권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막 욕심내게 하려는데 여러분 양보해보세요. 용서해보세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욕심을 더 갖게 합니다. 더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기도고요.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려고 해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해봅시다. 사랑과 용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제일 질투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과 용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악한 마귀가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악한 마귀의 권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를 소유합시다. 여러분 이미 천국 열쇠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 이게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뛰는다고요? 풀리리라. 여러분 열쇠라는 게 뭐예요? 그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열쇠 없어서 우리가 뭐 고생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예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생명의 산 큐티를 합니다.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스데반이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해요. 예수 이름을 외쳐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는데 같이 돌을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봤대요. 우리는 스데반한 뭐만 생각하는 자리에 돌 맞아 죽었구나 순교했구나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 시간 되면 못 써요.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 거의 찬양만 한 시간을 해요.
근데 찬양의 대부분이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최효진 집사님 작년에 MBC 공개월에서 PD 대상 수상 받을 때 사진 찍으러 무대 한번 나중에 올라가 봤어요. 야, MBC 공개월 그 상암 월드컵 새로 지어진 그 무대에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어. 조명이 얼마나 센지요. 얼마나 조명이 강한지요. 그 무대에 올라가면요. 조명 때문에 객석에 사람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연극 무대 같은 거, 뭐 대학로나 이런 연극 무대 보시죠? 그 무대에 올라가면요. 앞에 사람이, 지금 관객들이 얼마나 하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그래요? 조명이 너무 강해가지고,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예요. 그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번에 막 월드컵이 왜 막, 제가 보니까 막 어제 막, 독일 선수가 막 전반전에 뛰어갔다가 막 피가 나고 얼굴 막 부딪혀가지고. 제가 보니까 막 죽을 순교의 정신으로 막 축구하는 것 같아. 우리 어제 한국도요, 막, 이거 독일도 그렇고 이거 떨어지면 탈락이잖아요? 지면 탈락이니까 이거 그냥 죽기 살기로. 근데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죠? 한 골이라도 넣으면 뭐가 와요? 영광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손흥민 한 골 넣으니까요. 갑자기 검색어 1등에 손흥민이 올라가고요. 막 손흥민이 막 그냥 한 골. 그 한 골이요. 평소에 한 골 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어디서 넣어야 돼? 월드컵에 써야 돼. 왜요? 거기서 한 골 넣는 건 뭐예요? 영광이야, 영광. 영광이야. 평소 잘한 거 의미 없어요. 거기서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응원해요? 예? 평소 축구 경기 그렇게 응원해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뭐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뭐 국내 축구 리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월드컵에는 미쳐요. 예,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 세상 그 월드컵 그 우승하려고 하는 그 영광에도 사람이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관심이 없어. 자, 이번에 7장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요, 정말 성령 충만하잖아요? 누가 싸우자고 시비 걸고 욕하고 막 조롱해도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돌을 던져도 돌이 보이지 않아요. 적이 나를 공격해도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와서 막 사람들에게 실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저 집사님 저럴 수, 권사님 저럴 수.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스데반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한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고요. 바로 천국 갔어요. 그러나 그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8장의 빌립을 통해서 또 일어나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온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천국 될 수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천국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가진 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가사를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요 찬양을 한번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네, 검색해서 띄워주세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도하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하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고백해서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픔과 모든 눈물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 하시는 주님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품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오니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 주님 하시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천번제와 하나님 또 전도의 예물 선경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려오니 하나님 과부의 두렵돈도 받으신 주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일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세계 나라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만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 임원들하고요, 선교 우리 속장님들만 잠깐 보이세요. 권사님들.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사랑 노래합니다.